최근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친한 후배 부부를 만났는데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들도 굉장히 교육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입시 정보는 많은데 그 넘쳐나는 입시 정보들이 지나치게 어렵고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 입시 정보를 짧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라고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입시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입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차근차근 입시 편과 특정한 시기에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급해요 입시 편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급해요 입시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EBS 연계 교재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 교재에 대한 궁금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능에 출제되는 연계 교재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직접 연계 교재와 간접 연계 교재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번째, EBS 연계 교재는 언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라는 것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수능에 출제되는 연계 교재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너무 많은 EBS 교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재가 다그 수능에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 2월 현재 이미 출간되는 3개의 교재, 수능특강, 영어 듣기, 수능특강 영어, 수능특강 영어 영역, 독해 연습, 그리고 6월 달에 출간될 예정인 수능 완성까지 총 4개의 교재만이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EBS 연계 교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직접 연계라 함은 말 그대로 EBS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수능에도 출제됩니다. 다만 EBS 연계 교재에서 뭐 어휘라든가 어법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뭐 빈칸이라든가 순서라든가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간접 연계는 무엇인가 하면 EBS 교재에 있는 주제 소재를 가지고 동일한 주제 소재의 다른 부분이 수능에 출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연계인가요? 라고 하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BS 영어가 다루는 그 소재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전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인류학과 같은 것들은 그 배경 지식이 모르는 학생들이 바로 문제를 풀 경우는 심지어 영어 지문이 아닌 우리 한글 지문, 예를 들어 답지를 갖다 줘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간접 연계도 굉장히 그 효과적이고요. 공부를 하는 것이. 다음에 그 전체 45문제 중에 그 독해 영역 파트만 보면, 듣기를 빼고 독해 파트만 보면 대략 7개 정도의 문제가 직접 연계로 출제가 되는데 그 직접 연계의 효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하면, 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산술적으로 영어 듣기 시간 빼고, 뭐, 한 문제당 뭐 1분 40초? 그 정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쉬운 문제는 1분 안에 풀고, 어려운 문제는 뭐 2분, 3분에도 풀고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직접 연계 교재를 공부를 많이 하면, 특히 빈칸이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운 좋게, 이 문제 내가 봤던 거야. 그리고 이 빈칸은 이거야. 라고, 문제의 답이 정말 말 그대로 5초 만에 발딱하고 서오르는, 뛰어오르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직접 연계 7문제는 그 7문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7문제를 풀때 줄어든 시간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없어서 EBS 연계 교재는 다못 보고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생각 접고 반드시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시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세 번째 질문인 EBS 연계 교재를 언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아이들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위권 연수생이라든가 고3 재학생, 현재 그 재학생의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EBS 교재를 단 하루라도 빨리 먼저 공부하기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N수생 중에 기초가 많이 모자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EBS 그 3학년 교재, EBS 수능 특강이라든가 특히 수능 특강 독해, 영어 영역 독해 연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교재를 푸는 게 들어갔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초 어휘라든가 어법 같은 걸 준비하시고 여름 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EBS 연계 교재를 풀어도 푸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N수생 중에 상위권 학생이라든가 재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EBS 연계 교재를 풀어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궁금증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기초가 모자랄 텐데 왜 그런 재학생들에게조차 EBS 연계 교재를 바로 풀라고 하시나요?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3학년 1학기 내신 시험 범위가 거의 99% EBS 연계 교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학교는 1학기 중간고사에 수능 특강과 독해 연습 두 개를 다 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수능 특강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수능 특강이 포함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좀 모자란 재학생들이 경우라 할지라도 그 EBS 교재에 나오는 어휘에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EBS 연계 교재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해요지 첫 번째 시간 EBS 연계 교재에 대한 안내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세줄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수능에 출제되는 연계 교재는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독해 연습 플러스 6월달에 7월에 수능 완성까지 총 4권이 있다.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는 무엇인가요? 직접 그이 지문 그대로 옮겨지는 직접 연계는 총 7문제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독해를 중심으로 듣기를 뺄때 7문제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EBS 교재를 언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기초가 잘안된 N수생의 경우에만 지금 당장은 어휘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6월달부터 EBS 연계 교재를 따고 그 외의 경우 N수생 중에서 상위권 학생이라든가 고3 재학생의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1초라도 빨리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하라.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것으로써 EBS 연계 교재에 관한 안내는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몇 가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 첫 번째 연도 호칭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기도 한데 선생님 2019 수능 특강이 올해 건가요? 내년 건가요? 작년 건가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 출제되는 모든 교재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2020년, 그러니까 내년 대학 입학을 위한 2019년 수능 특강 교재 이런 식이 됩니다. 따라서 요게 모의고사에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19 수능 특강이 됐을 때 요게 2020년을 대비한 2019년에 출간된 수능 특강 교재를 말하는 건지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이미 올해 입학하게 될 학생 중에서 작년 2018년에 출간된 수능 특강 교재를 말하는 건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지칭할 때도 이런 혼란이 가끔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길더라도 올해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2020 대비 2019년 수특 또는 2020 대비 2019년 6월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하도록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든 종류의 SNS나 이메일을 매일 체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메일이라든가 쪽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정말 정확하고 간결하게 질문에다 핵심만 콕 집어서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급해요시 첫 번째 시간 EBS 연계 교재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공감 또는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또는 공감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